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미국이 어저께 제법 낙폭 만회하면서 강하게 반등했고요. 지금 다시 조금 상승폭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개장 전이긴 한데요. 자,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인데 동이 바닥에서 제법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한 이후에 20일 저항에서 지금 좀처럼 돌파를 하고는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리윗꼬리 달면서 공방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일을 이렇게 강하게 뚫어버리는 시도가 나온다면, 물론 위에 저항이 상당히 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반등을 좀 더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20일 저항에서 힘없이 만약에 밀려버린다면 다시 또 20일 저항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 저점을 기준으로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아주 중요한 국면이 될 수 있겠죠. 자, 크루드 오일은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오펙에서 감산 시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저항, 뭐 120일 저항, 60일 저항까지 스트레이트로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하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과연 저항권의 역할을 저항을 받으면서 밑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인지, 그것도 이상할 바가 하나도 없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뉴스 등을 고려를 해보면 강력하게 감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치고 가는 것도 이상할 바가 없는 거거든요. 자,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380 수익. 자, 미국 개장 변동성 때문에 밑으로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후퇴하겠습니다. 뭐 그죠? 나스닥은 반등하고 있고 올라갔다 밀리니까 같이 밀리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포지션 스위칭합니다. 돌파하니까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14달러 수익. 452달러 수익. 매도 주문이 정상.
580달러 수익, 590입니까? 일단 다 청산합니다. 718달러 수익. 매도 하나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얘들 여기를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거든. 욕심 부릴 필요 없어. 928달러 수익. 1000달러 수익 일단 챙깁니다. 그렇다면 한 개 정도 들어가는 거지. 박스권이다 생각하고 한 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수 비중만 크게 안 실으면 별 문제 없어요. 1000달러 또 챙겨놨지 않습니까? 내려오지 마라. 아, 짜증나.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야, 참 징하네. 일단 하나 챙기고 1170달러 난 들고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 뚫래요. 야, 챙깁니다. 1448달러 수익. 내려오면 다시 매수합니다. 야,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1540달러 수익.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1640달러 수익. 참, 노가다도 아니고 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차차마자 또 올라갑니다. 이야기했죠? 터졌어요. 위로 사자마자 터지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하는 건데 청산 1896달러 수익. 뭐 이렇게 움봉 떨어지죠. 안 쳐다봅니다. 잘못하면 여기까지 그냥 스트레이트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식 뿡뿡뿡뿡 빠지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잘 안됩니다. 일단 매수 지지권이니까 여기 돌파된 여기는 뭐다? 지지. 일단 여기 여기 분할로 매수하면 단가 적당하니까 반등하면 또 수익.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똑같죠? 저 주식 방송할 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탔고 여기서 매수 매수하자마자 날랐고 음봉 보일라니까 던졌고 던진 거 끝 아니고 다시 조정받고 눌림 먹으면 다시 사면 된다. 그대로 했잖아 지금. 참 미치겠네. 그죠? 이거 전고점 뚫었습니다. 더 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매도 때렸던 애들이
여기 빠진다고 매도 때렸던 애들이 야,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하면 빠질라나? 그럼 탈출할 수 있는데 했다가 손절 두두두둑 나오면서 붕붕붕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저처럼 딱 보고 있다 매수 때린 애들하고 합산되니까 붕 올라가는 거거든. 던져요 또. 생깁니다. 2250달러 수익. 매도 때립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먹는 거 다 보여줄게. 되는지 모르겠지.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챙겨 일단.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거만 보면 더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만 챙겼잖아. 여기 1번봉 보면 지지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뻥 들어올릴까 싶어 챙깁니다. 일단 다 챙겨. 2334달러. 아까는 1800 얼마인가 그랬는데, 그죠?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먹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배팅 되는 겁니다. 이거 올라가려다 튕겨 내려오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산. 자, 2662달러. 아, 아무런 욕심 없어요. 자, 절반 던지고 3개 남았습니다. 2820달러 수익. 또 끊어요. 2900달러 수익. 자, 3000달러 수익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5,150달러 수익. 어디까지 미치는지 한번 해봅시다. 취소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6연승 6,065달러 수익, 누적으로 24,472달러 수익 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